아마 국악 전공하는 학생들, 오, 이건 뭐지 했을 것 같네요.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곡은 세종실록에 실린 악보 그대로 진인경 교수가 복원한 곡입니다. 악기도 조금 바꿨고요. 그러면 진인경 교수님, 이 악보랑 같이 이 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? 네. 세종대에는 저희가 종무식과 시무식 같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때 군신들을 위해서 연회를 열었습니다. 그때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해서 세종이 지은 곡들인데요. 그것은 바로 보태평 정대엽입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정대엽 중에 하나인 독경을 제가 지금 연주를 드린 건데요. 이 악곡들은 대부분 세조 때까지 선율이 전승이 되지만 지금 세종실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독경의 경우에는 가사만 세조대에 전승이 되고 선율은 전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연주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같이 이 곡을 복원을 해봤는데요. 이 곡이 연주자의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이 정관에 대한 박이 해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한 정관이 한 박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여덟 개의 칸이 한 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이거는 박의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323, 323, 3대강 음양의 법칙으로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불교를 세종과 세조가 굉장히 잘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불교에 나온 그런 의미들을 악보화를 시켜놨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박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지금 들어보셨던 것 중에서 선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연주를 하면 됩니다. 정말 연주자의 상상력이 발휘된 곡이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곡의 시작은 바로 세종실록에 실린 바로 저 음악인 거죠. 교수님, 그렇다면은 세종조에 만들어졌던
했던 이 그 독경이 포함된 정대협과 보트평 같은 곡들은 사실은 태평 국가를 이제 건설을 염원하면서 만들었던 곡인데, 행정학자 입장에서 세종조의 이런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. 지금 들은 이 음악을 이제 저희가 행자학자니까 잘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행자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해한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사회자가 말씀하시는 사회통합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데, 제가 조금 전에 그 평화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. 그 평화국가를 하려면은 개인의 자유, 창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시할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.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이렇게 강조되고 존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, 정말 이거 자유와 넘치게 되면 그 자유로 인해서 생기는 빈부격차, 양극화 이렇게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은 자유를 강조하되 어떻게 하면은 사회를 더욱더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, 갈등을 줄이면서 단일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, 아마 그런 고민들을 이제 세종도 하지 않았을까, 그러면서 이런 음악을 만들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제가 잠깐 이제 이런 음악 말고 어떻게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을 하면서 잠깐 다시 음악으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제가 화면 좀 바꿔줄 수 있나요? 네, 넘어가서 계속 넘어가 보십시오. 계속 넘어가서 네, 한번 네, 거기 여러분 잠깐 한번 해보십시오. 보시면은 저희가 사회를 통합시키고 국가를 통합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가령 우리가 애국가를 만드는 이유, 그 다음에 태극기를 만드는 이유, 그 다음에 국화를 만드는, 무궁화를 만드는 이유, 이런 게 다 말하자면은 우리 한나라를 통합시키기 위한 장치이자 수단입니다. 그런데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국경일을 만들고 그 국경일에 우리 어떤 가치를 더욱 중요시해야 될지를 함께 또한 고민하기도 합니다. 국경일 같은 걸 통해서 세종은 아마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러한 여러 가지 예, 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합시키고 싶은 그런 가치, 통합시키고 나아가는 방향, 사람 백성들 어떻게 통합시키고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요. 저희가 잠깐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저희가 몇 명이 들어오게 만들 것인지,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초청할 것인지 에 따라 상당히 통합이 달라지게 됩니다.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도 어떤 연회를 많이 했는데 그 어떤 연회에는 노인을 초청하고, 어떤 연회에는 젊은이를 초청하고, 어떤 연회에는 상황을 초청하고,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하는 사람들 다 달리하면서 통합하는 방식을 다 다르게 하고,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통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러한 통합의 방식은 사실은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통합이고,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,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는 것인가,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? 잠깐만 넘어가 봐주시라니까. 예? 여기까지, 예, 조금만 하나만 넘어가 봐주세요. 예. 제가 하는 게 차례였어요. 예. 그 이제 세종조의 음악을 하나 더 듣고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교수님 말씀을 네 이어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. 이렇게 그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세종 시대 때 만들었던 음악 가운데 다시 한 곡을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곡은 융화인데요. 악보가 아마 뒤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. 거기에는 그 노랫말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, 그 노랫말을 들여다보면은 이 곡의 제목도 들어가 있고 이 곡이 어떠한 내용으로 그 당시에 연주가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.
자, 여기 한번 화면도 보시고 우리 연주 전공하시는 학생 선생님들 조악보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 융화곡을 감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그 세종조의 그 조화로운 사회, 태평 국가를 위해서 했던 그 음악 중에 또 하나인 융화를 들으셨습니다. 교수님 말씀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더 해보면 사회 통합에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사회 통합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조금 전에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식을 통해서 예약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사회 통합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예약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근데 이 많은 사람들, 이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회를 통합시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동차가 끼어들려고 할 때 끼어들지 마, 화를 내면 끼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랑 나도 옛날에 끼어든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도 끼어드는 걸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위층에 있는 집에서 쿵쿵거리면서 층간소음을 낼 때도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질 수만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공감되고 훨씬 더 많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하게 만